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상열전 13번째죠. 13번째 노사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사회연구원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여러분들 그 노사신이란 이름은 사실 저 노수신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노수신은 선조 때 재상이고 노사신은 연산군 때 재상입니다. 연산군이 폭군으로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노사신이라는 이름을 만날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록을 보면서 이 노사신을 만나게 된 건데 노사신을 보면 자기가 아무리 뛰어나도 임금을 잘못 만나면 이런 걸 이제 불우라고 그러죠.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지 못한 당당히 그 불우한 재상이 아닌가. 그러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어느 시대에 어느 재상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서 노사신을 살펴볼까 합니다. 노사신은 사실 그 출신 배경을 놓고 보면 거의 왕실의 대군 못지않아요. 친할머니가 누구냐면 태종비죠.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이고 또 어머니는 세종의 왕비 소원왕후 심씨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혈통만 놓고 보면 어머니로 이렇게 할머니로 이어져서 그렇지 거의 왕실에 준하는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노사신이 세종 9년에 태어났습니다. 단종 때 이제 이 문과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종 때는 아주 행복하게 지냈겠죠. 어릴 때 노사신과 관련된 모습을 보면 배우기를 좋아하고 이 거드름이나 게으름을 멀리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릴 때 뒤에 이제 정승이 되는 홍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홍응의 외숙 윤형이라는 사람한테 홍응하고 같이 공부를 했답니다. 근데 윤형이라는 사람이 노사신을 가리키면서 노가의 이 아이는 참으로 원대한 그릇이다. 마침내 그 명성과 지위가 아마 너랑 비슷할 것이다. 옛날에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을 알아보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두 사람 다 정승에 오르게 되는데 단종 때 문과에 급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곧 태조가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조하고는 외사촌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조 때 상당히 이제 중용을 합니다. 1년 만에 막 다섯 분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승정원 승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승지까지 지냈는데요. 노사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식과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면 거침없이 이 답을 했다고 하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민간 백과사전이죠. 1465년에 호조판서가 돼가지고 경국대전 있죠. 우리가 아는 그 경국대전을 편찬을 할 때 이전, 병전, 호전, 뭐 예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서 호전 파트를 그 집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학문적인 재주가 뛰어나면 관리로서의 재주, 즉 이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노사신은 지방 관리로 나가서도 특출났다고 합니다. 충청도 관찰사를 임시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짧게 하면서도 굉장한 성과를 날려가지고 중앙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성종 때가 되니까 당연히 더 주목을 받아서 판서 중에 최고인 2조 판서에 오릅니다. 거의 정승을 향해서 가는 제일 빠른 길이죠. 평안도에 기근이 들고 경기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이때도 또 노사신이 진휼사라고 해서 가뭄이나 기근을 구제하는 일을 하는 특별사신이죠. 그래서 평안도와 경기도 백성들이 힘입어서 생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도 돼 있었고요. 황해도는 총괄 책임자죠. 최찰사가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이주를 시켰는데 사실 이주하게 된 불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발을 아주 공정하게 해가지고 아무런 원망 없이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학제에다가 이제에다가 문제, 이 문학적인 재능까지 아마 있었나 봅니다. 글을 이제 아주 잘 그 지어가지고 우리가 아는 걸로는 이제 서거정하고 같이 삼국사절요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고 또 동국통감이라고 해서 조선 역사를 이렇게 좀 총괄하는 이런 역사책을 또 썼고 동국이어지 승락 거기에도 참여를 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문집 이나 나라에서 내는 각종 서적 편찬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노사신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세남비서라고 하는데 세남비서는 뭐냐면 당나라 태종 때 우세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서랑으로 있으면서 당태종이 궁금해서 물으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빗대가지고 비서세남 즉 세남비서라고 불렸고 홍기달이라는 사람이 지은 비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사를 좋아하지는 않았으나 한번 지었다 하면 수준은 문장가가 도달할 수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글을 잘 지으면서도 겸손했던 사람이었겠죠. 놀랍게도 여기에다가 청렴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무결점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성종 말기에 이제 의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산군 일기를 보면 연산군 초기에 이제 좌의정으로서 정치에 이제 실세를 담당을 합니다. 연산군 시대라는 게 사실은 그 단순히 폭군이 아니고, 이제 연산군은 아버지 시대를 좀 수정을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 시대 중에서도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홍문관입니다. 우리는 이제 홍문관 설치가 무슨 뭐 성종 때 개혁 조치라고 하는데, 사실은 홍문관은 세종 시대 때 집현전 기능하고 사관원 기능까지 다 겸비한 겁니다. 이미 사관원이 있는데 또 만들고 학문까지 겸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특수 엘리트 집단이 됐던 건데, 바로 이 사람들이 결국 뒤에 가서 보면 신권 이론을 내세우면서 왕권을 제약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연산군 시대에 제1호 재상이 된 노사신은 이런 이제 대관과 홍문관 관리들의 언관의 공격 타겟이 됐습니다. 남송 때 주화론을 외쳤던 진회라고 있죠. 진회는 간신의 상징인데, 아마 실록에서 처음으로 조선의 진회로 지목된 사람이 노사신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어쨌든 노사신은 그런 식으로 연산군하고 홍문관하고 사관원 또 사원부를 장악한 청년 관리들하고 중간에 끼게 됐습니다. 이게 뭐 다행인지 뭔지 모르지만 연산군 4년에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폭군 연산군의 어떤 행적과는 무관하지만, 연산군이라는 시대 전체가 부정이 되면서 연산군을 옆에서 도와가지고 좋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노사신의 노력까지 다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졸기라는 게 뭐냐면 그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생애를 쭉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그 졸기도 보면 그런 양면성이 다 들어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조에 정승이 되었으나 제대로 좋은 건의를 한 바는 없었고, 연산군이 즉위한 처음에 영의정이 되었는데 왕이 대간에게 노여움을 가져 잡아다 국문하려 하니 노사신이 아뢰기를 신은 경하에 맞지 않는다, 축하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균관 태학생이 부처에 대해서 간언을 하니까 귀양 보내고 했을 때도 노사신이 또한 찬성해서 사림들이 이를 갈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또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나 그 성품이 남을 해치지 않았다. 또 역사와 관련된 옥사가 일어나니까 윤필상, 뭐 유자광, 성준 등이 젊은 선비들 미워해서 일망타진해서 붕당이라고 지목했을 때, 노사신 젊은 관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안해서 이름난 선비들을 금고하다가 나라조차 망했으니 깨끗한 의견이 아래에 있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선비들이 그에 힘입어 온전히 삶을 얻은 자가 많았다. 제가 볼 때는 크게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신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짚어보는 것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고 자질과 이런 게 다 중요하지만,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 어떤 임금, 어떤 상관을 만나느냐가 그 삶을 더 크게 결정을 짓는다. 그런 점에서 재상으로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빛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 하는 그런 인물이어서 오늘 노사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어세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